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자, 작년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인지도가 없을 때 한 달에 30건, 한 40건 정도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년 8월달부터 매달 100건 이상의 치아보험을 가입하면서 지금까지 누적 약 1000건 이상의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문의가 하루에 한 50통에서 60통 정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브릿지, 그리고 크라운 등 치료를 받고 나서 저에게 보험 청구하였으며 아직까지 보험금 부지급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재 하루에 2명에서 3명 정도 보험 청구를 하였고요. 제가 생각하기론 대략적으로 70건에서 80건 정도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그리고 브릿지 같은 보험 청구에서 보험금이 100% 다 지급이 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보험금 받고 해지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유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현재 치과 치료 받고 진행 중인 분도 한 7분에서 8분 정도 대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치과가 이전에 항상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피드백을 해드리고요. 보험금 청구하고 나서 보험금 지급까지 다 제가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썸네일에 올린 대로 작년 대비 치아보험은 가입 건수가 매우 급증하고 있으나 보험금 받으신 분들 그리 많지 않으며 고지 위반이나 불안전 판매 또는 보험 조사 시에 손해사정사와 대립하여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거의 보험금을 못 받고 부지급된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특히 홈쇼핑이나 온라인, SNS를 통해서 보험 체결 후에 보험금 못 받은 사례가 매우 많고 민원과 부지급된 사례가 매우 많다는 거죠.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정작 고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제대로 아는 설계사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보험 청구 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 보험 조사제가 나가는지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저한테 전화와서 물어본 설계사들도 많이 있고요. 저한테 가입을 안 했으나 저한테 가입자분들이 보험금을 어떻게 하면 지급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지급이 안 되는지 또한 조사가 나갈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몇 분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지 가입 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분은 35살 여성분인데요. 김땡님이라고 근데 보니까 보험금 지급이 390만 원 받았네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받았는데 제가 한번 인터뷰 간단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님. 잘 지내시죠? 아, 예, 예. 네. 그 최근 일주일 전에 네. 그때 메리츠 라이나 가입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한 15개월 납입하셨는데 그때 보험금 정확히 어떻게 390만원 정도 받는 걸로 나왔는데 맞나요? 네, 뭐 메리츠랑 라이나랑 네네. 해가지고 네네. 390만원 정도 받았어요. 보니까 임플란트 두 개 했다고 나오고 크라운 하나 했는데 네. 보험료가 대충 한 8만 5천 정도 납입하셨네요. 네. 네, 그 정도일 거예요. 아, 제가 전화한 이유는 네. 제가 요즘 치아보험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좀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구독자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아무래도 이게 인터뷰식으로 해가지고 네. 지급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좀 올려도 되나요? 네. 아, 뭐 괜찮습니다. 네네. 아, 괜찮아요? 네. 아,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네. 그때 보니까 메리츠가 1년 뒤에 100%라서 15개월 유지하셨는데 100만원 네. 2개 하셨으니까 200 받으셨네요. 네, 맞아요. 그 라이다는 이제 50%니까 50에서 100, 그래서 300 받으셨구나. 아, 예. 그렇게 계산해서 주신 것 같아요. 크라운은 이제 1년 뒤에 100%니까 매체 사실 라이다 50에서 90만원, 그래서 390 받으셨네요. 네. 네네. 그래서 15개월 납입했으면은 거의 8만원 또 납입하셨으니까. 네. 거의, 8 5 40, 8 8, 120만원 납입하시고 390만원 받으셨네요. 네. 와, 네, 뭐 거의 뭐. 잘해주셔가지고. 보험료에 거의 뭐 3배 정도 받으셨는데, 아, 많은 네. 분들이 이렇게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긴 하는데, 네. 이게 진짜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좀 의아해가지고, 그래서. 아, 예. 저도 좀 그게 걱정이었는데, 지급이 네. 되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지급받으면서 뭐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뭐 보험금 지급이 잘 되던가요? 뭐 그냥
예, 예. 그냥 지금 저기 통장으로 들어오던데. 그러니까요, 예, 김정민님은 5년 예. 동안 이제 보험 고지력이 없어서 잘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아, 그래요? 예. 뭐 잘해주셔서 그런 거죠. 아,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주변에 있으면 또 소개도 부탁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네. 자, 이분은 42살 박진아님이라고 한 2주 전에 900만 원 받았네요. 임플란트 3개에서요. 그래서 한번 받은 사례 한번 제가 한번 통화해 보도록 할게요.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공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박진아님. 네, 잘 지내시죠? 네, 공과장님. 네. 아, 예, 예, 예.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세요? 예,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보험금 1억 보니까 9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혹시 그때 치아보험 한 2년 전에 저한테 가입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받으시니까 좀 소감이 어떠신지, 보험금이 잘 나왔는지. 아, 제가 그때 9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아, 900 정도요? 예, 덕분에 잘 받았습니다. 아, 그때 임플란트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래가지고. 예, 3개요. 그 회사 어디 가입하셨죠? 아니야, 삼성, 메리츠요. 아, 그렇게 해서, 아, 하나에, 그래서, 세계에서 하나에 100만원씩 해서, 세계에서 삼성은 900만원 받으셨네요. 예, 예. 뭐, 지급되는데, 뭐, 메리츠나 라이나 좀 이렇게 지급이 잘 되던가요? 아니면은 좀 어떠세요? 잘 들어와요. 그럼 지금은 해제하고 메리츠 하나만 남겨놨어요. 아, 메리츠 하나만요? 예, 아, 그랬구나. 예, 예. 그때, 어디죠? 삼성인가? 하여튼 메리츠인가? 하여튼 보험금이 좀 늦게 나온다고 저한테 약간 좀 투덜댔잖아요. 근데. 예, 예. 아, 잘 나왔구나. 예. 아, 그래도 덕분에 잘 받았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보험 잘 나온다고. 근데, 아,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보험료 꽤 많이 납입자. 월 한 11만원인가 12만원 납입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예. 그 900이면은 뭐 2년 동안 유지하고 한 200, 4, 50만원 납입하고 900이면 뭐 짭짤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보험왕님 덕분에. 아, 아니에요. 그래도 뭐. 잘 받은 거죠. 예, 저 믿고 하셨으니까. 혹시 저 이거 유튜브에 좀 올려도 되나요? 저기, 후기 같은 거 좀 많이 올리려고요. 아, 올려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험금 이렇게 나오나 좀 이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 보험금 받으신 분들 위주로 좀 이렇게 인터뷰 좀 하려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예. 아, 보험왕님 믿을만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번에 예. 또 한 분 소개시켜줬잖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또 예.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제가 유튜브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나중에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32살 여성분인데요. 근데 이제 1년 전에 4군데 가입했어요. 보험료 한 10만원 정도 납입하는데 일단은 1년 후에 크라운 3개 했거든요. 그래서 450만원 여기 받았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이분 한번 인터뷰를 해볼게요. 저는 고객이랑 사이가 좋아요. 보험금 다 받아줬거든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미경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예. 아, 다른데 뭐 한 달 전에 여기 보니까 네. 보험금 예, 크라운 한 세 개 하셨죠? 1년 전에. 네, 세 개 했어요. 그때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세 개에서 보험금 얼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메리츠랑 삼성 네. 여기 보니까 네업소가 있네요. AIG 그다음에 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다 가입을 해가지고 예. 450인가 받은 것 같아요. 450. 아, 450만 원. 네네. 네네. 아, 대박이네요. 예. 한데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납입했는데요? 다 해서 제가 통장에 나간 거 보면 한 10만 5천 원? 10만 4천 원만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1년 해가지고 보험료가 120만 원 납입하고 450이면 거의 3배, 4배 정도 받으셨네요. 와, 대박이네요, 진짜. 예, 예. 예, 네. 아, 그때 영상 봐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소개시켜줬는데 한 달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때 소개시켜준다 했는데 450만 원 받으셨는데 좀, 예, 좀 소개시켜주세요. 아,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제가 네. 한 달 만에 전화 드린 거, 네. 치아보험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과연 1년이나 2년 후에 보험이 이렇게 진짜 나오나?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이게 보상 사례 같은 거,
인터뷰 식으로 혹시 통화한 거 이렇게 좀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네. 그래가지고 좀. 네, 괜찮아요. 네. 예, 익명은 보호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영상에 많이 올리려고. 네네. 아, 네. 그러니까 저희, 뭐 많은 네. 분들이 받으시면 좋죠.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저희 뭐 치아본 말고 딴 것도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거 영상 올려서 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참고자료 쓸게요.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밤늦게 또 전화드려서 죄송하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전화드려서. 네, 네. 아, 아니요, 괜찮은데. 아니,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좋은 영상 많이 올릴 거니까 이제 네.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제가 오늘은 예, 세 분의 보험금 받았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험금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아니면은 뭐 홈쇼핑을 통해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민원 사례 많거든요. 물론 저한테 가입했어도 보험 조사팀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분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중간 관리자 제가 어떻게든 보험왕이 보험금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치과에 처음에 들어서부터 이제 치과 이제 원장님이랑 어떻게 해서 상담을 하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또 만약에 손해사정사가 파견이 되면 처음에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해서 썰을 풀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하나부터 끝까지 제가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식대로 하면 보험금이 다 나오니까 물론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나 아니면 그런 사례들을 제가 원칙적으로 지키면서 할 거예요. 물론 고지 위반되면 솔직히 보험금 나가기 매우 쉽지 않죠. 물론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팁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제대로 제가 원칙적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치아보험 상담이나 비교 견적에서 좀 저렴하면서 보장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험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상 사례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